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I'm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제가 이 영상을 한참을 찾았다가 어제 영상이 업로드된 거를 알았어요. 제가 팀 도모다치 관련 영상을 꽤나 많이 만들었습니다. 유키치바의 오피셜 버전, 너리칸사이 버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리믹스 버전들, 그리고 뭐 가즈 리믹스, 어쨌든 이런저런 영상들을 제가 반응 영상을 찍었고, 그 후로 팀도모다치가 워낙 글로벌로 히트를 치니까 전세계 각국의 팀도모다치 리믹스들이 올라온 거를 알고 있었어요. 인상 깊은 나라들이 좀 있었죠? 있었는데 이제 일부 시청자분들이 인도네시아 버전을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셨습니다. 이게 2주 전에 올라온 영상인데 조회수가 200만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니까 또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여성 래퍼의 라멘걸 계정에 올라온 영상이란 거 알았고, 촬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는 영상이 비활성화가 돼가지고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다가 어제 이제 영상이 다시 공개된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팀도모다치 인도네시안 리믹스를 이제 촬영을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영상에는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많은 래퍼들이 나오는데 제가 아는 래퍼들도 있고 모르는 래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래퍼의 라인업을 살펴보면 세이코지, 라멘걸은 뭐 당연하고, 영렉스, 이나야카 이런 래퍼들이거든요. 나머지는 제가 잘 모르는 래퍼입니다. 근데 이 영상이 세계 각국에서 올린 팀 도모다치 리믹스 영상 중에 굉장히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조회수로 살펴보면 유키치바가 출연하는 영상을 제외하고 이제 코리안 리믹스, 갈즈 리믹스 다음으로 이 영상이 조회수가 높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이 영상을 주목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거든요. 어떤 매력이 있길래 특히 수많은 팀도모다치 리믹스 관련 영상 중에 인도네시아 리믹스가 이렇게 뜨거운 주목을 받는 것인가, 그리고 왜 영상이 며칠 동안 비공개 처리됐다가 이제서야 다시 공개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이 팀도모다치 리믹스, 팀도모다치 인도네시아 리믹스 버전을 좀 샅샅이 살펴보면서 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래퍼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 곡은 올해의 힙합이에요. 체감상 한 1000번 들은 것 같아. 지금부터 못 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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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지 지지부터 못하지.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리액션 비디오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 사이코지죠. 저도 알고 있어요. 이분이 인도네시아 힙합의 또 OG이죠. 리스펙을 많이 받는 래퍼로 알고 있죠. 이름을 좀 봐야겠어요. 제가 모르는 래퍼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이분 목소리 좋다. 레이즈라는 래퍼군요. 팀도모다치 리믹스에 참여한 래퍼들의 대체적인 양상을 보면 다들 좀 턴업 시키는 플로우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 굉장히 도파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어로 들리는 랩 자체의 그 발음이 또 특이해서 좋아요. 메럴모스, 이분 되게 유니크하다. 스타일이 약간 잘 들어보면 옛날에 큐팁을 생각나게 하는 플로우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분 스타일 좋네. 지금부터 못하지. 지금부터 못하지. 에이나야카 오랜만이죠?
근데 다들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벌써 한 3명에서 4명 봤잖아요. 다들 준비를 단단히 해온 느낌이야. 사실 팀 도모다치 오리지널 버전은 유키치바상 벌써 보면 되게 뭔가 랩 스킬적으로 뭔가 이렇게 부각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바이브로 느끼는 그런 맛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다들 랩을 하드하게 가져가는 면이 있네. 근데 팀 도모다치의 그 영상의 의미 같은 걸 좀 잘 알고 찍는 것 같아. 다들 사이퍼 느낌으로. 데이빗 비트라고 불리네요, 이분은. 이분은 약간 아웃핏이나 느낌이 일본 래퍼의 느낌이 좀 있다. 영향을 많이 받은 느낌이 있나 봐요. 오. 이분 좋아. 이분 누구죠? 마스보이? 지금 이분의 플로우가 오리지널 버전의 팀 도모다치의 성향에 제일 좀 잘 맞는 느낌이야. 플로우가 단순하면서 매끄럽게 들리잖아. 켄지. 이분 스타일은 약간 리치 브라이언 생각나요. 약간 워렌 유 아시죠? 리치 브라이언 같은. 라멘걸은 플로우가 되게 단순하면서 칠한 바이브도 있는데 스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탄탄한 느낌을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플로우도 단순한데 중독적이고 스킬풀한데도 뭐 하나가 이렇게 빠지지가 않고 밸런스 있다는 거지.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다 또. 오랜만이다. 약간 저는 이분의 래핑 스타일은 예전에도 영렉스 관련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만 트리피레드가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 약간 어딘가 느슨하고 약간 좀 풀려있는 그런 플로우 있잖아. 오우 이분은 어떻게 읽어야 되지? 좋다. 제가 다른 나라 팀 도모다치 리믹스 들은 것 중에 제일 턴업 되는 벌스인 것 같아. 이분이 YB군요. 저 이분 몇 번 들어본 적 있어요. 트레이머도 하시는 분 아닌가요? 추천 영상이 몇 번 떠서 본 적 있어. 아톰슈 주시는 거 아니야 저거? 편의점 같은 데서 찍었네. 배경도 좋죠? 지무도 못하지 지무도 못하지 지무도 못하지 지무도 못하지 지무도 못하지 지무도 못하지. 이렇게 수많은 리믹스가 있으니까 올해의 트랙이 될 수밖에 없지. 소신 발언 하나 하자면 핸드링 라마의 난 라이커스도 참 좋거든요. 올해의 트랙이다, 역사상 고트다 이러겠지만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팀 도모다치가 저는 올해의 트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한 중독성의 곡이 없어요. 진짜 키스에이브의 잊지마 이후로 최고의 아웃풋은 팀 도모다치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수많은 나라의 리믹스까지 이끌어낸 거는 저는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반응 영상을 찍진 않았지만 몇몇 나라들을 봤어요. 일본 안에서도 여러 지역의 리믹스 버전도 있고 한국 안에서도 몇 편의 비디오가 있고 중국도 있고 대만도 있고 태국도 있고 터키도 본 것 같은데 일단 인도네시아 리믹스를 들었을 때의 느낌은 의외로 스킬풀한 벌스를 가지고 온 래퍼들이 많았다. 제가 생각하는 동남아시아 래퍼들은 물론 랩 스킬적인 부분에 있어 스킬풀한 래퍼들이 분명히 있지만 대체적으로 7바이브가 있는 단순하고 중독성 있는 플로우를 가진 래퍼들이 좀
빈도수가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참여자의 입장이 약간 사이퍼로 인식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이퍼죠.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나의 기술을 사람들한테 설득시키고 만족시켜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다들 은근히 벌스들이 하드하게 들렸어요. 저는 인도네시아어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플로우는 어떻게 래퍼들이 짜임새 있게 신경 썼는지는 알 수 있거든요. 일단 전반적으로 래퍼들이 랩벌스들은 모두 다 개성이 있었어요. 어느 하나 뭐 누군가가 이렇게 막 오 이 사람 너무 돋보인다 이런 느낌보다는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느낌이었다. 그래서 다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 래퍼들의 벌스들도 워낙 좋았는데 의외로 이런 래퍼도 있었어? 하게 될 정도로 제가 몰랐던 래퍼들의 벌스도 상당히 귀에 꽂혔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벌스들이 있었으니까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하게 된 영상이었기 때문에 조회수가 이렇게 떡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